자, 크래프톤입니다. 지난 13일 날 공개적으로 좀 오픈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그 13일 날 오픈해드린 내용을 먼저 볼게요.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오후장 늦게였기 때문에 문자 사인까지 그날 나가진 않았지만은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준이었죠. 15일 15번째 방 무료 방 보시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13일 14시 43분, 그리고 야간 방송에 수차례 계속, 어제도 뭐 야간 방송하고 그제 계속 크래프톤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동영상에 뭐단 하나도 좀 잘려진 게 없어요. 아유, 답답합니다, 진짜. 이때 보시면은 이제 8.99% 상승 부분이 44만 2,500원이에요. 그럼 10%면은 48만 6천원 정도 되겠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23조를 넘는 종목이 10% 상승된 거예요. 이때 이제 매직 계산기 그 녹화할 때 먼저 자른 게 얼마였어요? 43만 원대. 그렇게 기준 잡으면 뭐 10%를 훌쩍 넘는 변동성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일단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 4거래일 동안에 시가총액 23조짜리에서 뭐10% 수준의 변동이 나왔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금요일 기준에서 이제 일본 기준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주본 기준에서 이러한 그 장대 장족형의 흐름 그 자체는 변동성의 확대로 연동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변동성은 뭐 상한가도 가고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러한 흐름보다는 시가총액 23조짜리 기준에서 10% 4거래일 동안에 10% 강세를 띄었다라는 것 감안하면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기준에서 일단 구독 알람 신청을 좀 해두셔야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어찌됐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제 무료로 이 종목군을 보시겠다 하시는 경우는 구독 알람 신청을 해두셨으면 띵동하고 이 나갔겠죠. 이게 나가면 이제 뭐 1%, 2% 수익 내려고 이 부분을 설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고, 요 영상이 일단은 다시금 오픈이 될 거예요. 오픈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사이에 거래가 이제 시장도 조금 안정화되고, IT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돌려치면서의 안정화 부분이 나머지 IT 쪽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를 좀 견인을 해주면, 크래프톤의 경우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매수세가 나갔어요. 47만 원대 중반, 어제도 이제 47만 원대, 6만 원대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49만 원을 넘기면 이제 추가 5%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료방에는 이제 요 정도로 올려드린 거고, 유료방에는 일단은 어찌됐건 하이닉스, 크래프톤 이런 식의 편입의 기준 매매사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는 이제 오늘 기준에 47만 6,500원, 거기에서 이제 3% 기준 잡아서 요 고점 넘기면, 오늘 고점 넘기면, 그 오늘 고점 넘기는 기준에 이제 거래량 부분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시가총액 23조짜리를 단기 성향 기준에서 들여다본다는 것도 쉽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금요일 기준에, 그 이전부터 이제 들여다보고는 있었는데, 금요일 기준에 43만 원대 기준, 뭐 43만 5천 원 잡을까요? 그 정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이제 나는 아우 얘 지겹다, 며칠 동안 지겹다 하시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저점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편입이 되는 거고, 차익 실현이 나머지 부분은 오늘 기준에서는 뭐 저가나 고가나 시가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편입가의 기준을
되눌렸을 때에도 이렇게 전부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계속 긍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을 줬고 오늘은 이제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 48만 4,500원 또 48만 원 뭐 이 공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점 돌파의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 그래서 지금 1분봉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뭐 1분봉 기준 잡고 있는데 시가와 저가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그 내역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시가 그 다음에 저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고 고가 부분에서 이제 48만 7,500원의 기준 요 기준을 넘길 때에 일단은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일봉이나 주봉 월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꼭 이게 1분봉이 아니고 일주 월봉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상승 삼각형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그 고점을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거래량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130만 주니까 사실은 100만 주만 터져도 돼요. 1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을 우리가 목표로 보는 거고 그래서 1분봉 기준에서는 대략 한 2만 주 정도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주 그다음 최소 범위가 15,000 주 정도 최소 범위 그게 실리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요 부분도 25,000 주로 해버릴게요. 아예 그러면 25,000 주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변동이 뭐 저점 대비해서 4%라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위치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눌려져 내려온다면 48만 1,500원 기준하고 47만 8,500원 기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48만 1,500원 요 정도 그리고 47만 연대의 기준 47만 8,500원 그게 2분의 1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비중을 더 얹어 놓을 수 있다. 거래량만 실리면은 좀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어느 가격에서든 그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쪽이 이왕이면 수급이 들어오면은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편안하게 기준점 설정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부분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뭐 무난하겠다. 그리고 거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둔화되어 있고 제한적이면은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버슈팅이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나오겠죠. 아름아름 이렇게 움직여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9만원 9만 1,500원에 차익 실현했던 카카오뱅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매매 사인을 드릴 테니까 관망하시고 거래가 실리고 뭐 움직임이 나와야지 따라붙든 뭘 하든 하겠죠. 그래서 일단 좀 관망하시고 거래가 그나마 있는 쪽이 이제 이쪽 크래프톤이고 그리고 오늘 시장의 키를 잡고 있는 방향성의 키를 잡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쪽의 흐름이 강세를 유지해 줄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신 이후에 그쪽이 강세가 유지돼야만 전체 시장의 종목군들이 좀 가벼워집니다. 시장 지수가 올라가야 뭐 어찌됐건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닙니까? 1분봉 기준 25,000 주 그리고 48만 7,500원 돌파. 저 돌파하는 시점에 추가 편입 들어갑니다. 기존 비중 10% 유지인 거고 신규 편입자 기준에서만 추가 편입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5분봉 기준에서도 이제 들여다보실 수가 있는데 5분봉 기준도 똑같아요. 앞전에 그 거래량 분들 대비해서는 오늘 거래량이 좀 수반돼 있단 말이죠. 이제 뭐 전체적으로 30분봉 상장 이후에 30분봉 전체를 놓고 보시면 바닥 찍고 이제 돌릴 때 기준을 잡을게요. 11일까지 11일부터 볼까요? 상장 첫날 빼고 전체를 한번 보고 상장 첫날 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든 요 기준 30분봉도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추세 범위를 어떻게든 뭐 만들어 가고 있어요. 꼬리 빼고 뭐 이렇게 추세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주월봉이 다 똑같다. 문자 사인부터 나가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 매매가 아니라 그 녹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48만 8,500원 넘기고 있고 어차피 우리는 48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8만, 49만 원 넘기면 비중 확대 기준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신규 편입자 5% 추가, 10% 편입, 목표 52만 원. 그렇게 해서 130만 주 거래 확인. 문자를 일단 발송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교육방하고 차이가 있어요. 교육방은 오늘 처음 문자 나가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이미 문자 발송이 돼서 여러분들이 편입 기준이 잡혀질 수 있었던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조금의 차이는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 있고 문자를 마저 세 군데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보내놓고 나머지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발송을 했고 이제 VIP 그리고 우리 VIP 그리고 스페셜 교육방 이렇게 세 군데 문자 발송합니다. 교육은 오늘 있고 이제 월요일날 추가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추세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섰어요. 뚫고 그래서 30분 봉 기준인데. 뚫고 올라선 범위의 기준을 잘 해석을 하고, 49만 원 또 넘겼어, 벌써. 그러니까 라이브, 이게 녹화를 하는 사이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미리 이제 예고를 해드렸고, 무조건 뭐, 갑자기 윤정두가 흥분해서 매매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1분봉에도 48만 7,500원 돌파 확인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건 이제 돌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추가 편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장 초부터 거래가 수반되어 있네요라고 해서, 지금 스페셜 교육방은 SK 하이닉스 기존에 계속 문자 나왔던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크래프톤 이두 종목 딱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그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카카오뱅크에서 충분한 수익 내셨고 그러면 이제 교육비는 다 빠져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분봉 먼저 보자라고 했는데 30분 기준에 대략 25만 주 정도면은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이 되잖아요.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여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래대금도 더 커지죠. 거래대금도 앞전보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의 흐름이니까. 다만 그 차이점이 눈에 확 띄지 않는 거는 뭐예요? 눈에 확 띄지 않는 거는 일단 변동성 자체가 이게 지금 30%씩 하루에 올라간 변동성이라면은 눈에 띄죠. 거래대금 부분이 아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적더라도 월등하게 거래대금이 높게 형성이 됐다라고 변동성이 커서 쭉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그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KB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하시면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차이 날 거예요. 제한적인 거래 속에서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우리 이제 편입 기준 잡은 거에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5분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에도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은 그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죠. 전일 대비해서도 전일 기준에 우리가 거래량 부분이 130만 주가 안 됐고 변동성은 뭐 5%씩 움직이는 거는 나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한적 거래량이었다 한다면 전일 기준 잡으면 5만 주 정도만 실려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계속 고점 넘깁니다. 문자 한번 더 나가요. 매수 혹시 못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 자 이렇게 해서 비중 10% 유지로. 그래서 크래프트는 49만
3,000원, 지금 고점 49만 5,000원까지 올라왔고요. 49만 3,000원 비중 유지. 예, 그리고 목표 55만원으로 상향. 목표 상향 55만원. 그렇게 하고 130만주 거래량 프로그램 매수 확인. 프로그램 엔드 130만주 거래량 확인. 그러면 이제 충분히 변동성을 만끽할 수 있다. 오늘 기준에서도. 그래서 이 기준에 문자를 다시 한번 발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문자가 발송되는 흐름은 지금 개장 초 기준에 크래프톤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카카오 쪽에 문자를 내가 발송을 했는데 왜 없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답변을 올려놔야지. 우리가 문자를 세 군데서 내보는데 교육만 만약에 찾으면 나오겠어요? VVIP방에 있으니까 어제도 확인해서 얘기를 했겠지. 그냥 올려놨겠어? 완벽하게 확인하려고 답글을 올려놔야지. 대충 훑어보고 없는데 왜 그러면 되겠어? 크래프톤 지금 영상 야간 거 자르고 있나요? 혜성 씨는? 자르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고.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문자를 지금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거래량 부분 형성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전략 기준을 이렇게 시가와 고가 기준하고,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월등히 큰 건 아니니까 저가 기준도 이제 잡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저가 부분까지로 아예 지금 설정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49만 5,500원 기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만 탄력을 받아줘도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어제 야간이든 오늘 아침 이제 개장 초 개장 전 또 케이블 방송 나와서 깔짝대는 케이블 그 증권사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유료 활동하면서 검증도 안 된 것들이 전문가라고 나오는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아무 테이퍼링 얘기하고 전기전자 업종 못 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테이퍼링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업종이 못 간다라고 하면은 못 가는 업종은 정해져 있죠. 뭐가 못 가죠? 성장주가 못 가죠. 전기전자 업종은 성장주이지만 지금 IT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이 1배면은 가치주로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적주죠. 실적주. 거기에 이제 실적주가 아닌 성장주는 말 그대로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사업 부분. 나머지가 어떻게 그 기준이 성장주가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금리를 올릴 만큼, 테이퍼링을 단행할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황이 가장 센, 이번 그 리먼 터지고 나서 가장 업황이 센 쪽, 산업이 완전히 바뀐 쪽, 특히 금리 올리던 그 시점에 2015년 12월 이후 2016년부터 가장 산업이 바뀌어서 실적이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세게 나오는 쪽, 성장이 되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그게 IT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방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들이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연동이 시장에서 안 되다가도 결국은 연동이 돼서 미끄러져 버리죠. 뭐 2,000개 이상 종목이 막 빠져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크래프톤의 경우는 단기에서 수행으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면서 눈에 보여지면서 고점 넘기면은 수익으로 상향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그 현재 범위에서의 2분의 1 지점은 48만 2,500원.
그리고 48만 7천원 그렇게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익 그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비중이 20%로. 그래서 5% 추가 편입을 단행할 수 있다. 그 기준점 부분은 흥분해서 막 단행할 수는 없고요. 프로그램이 좀더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넘길 때 기준에서는 아까 이제 48만 8,500원, 뭐 49만원으로 기준 잡았을 때 50만원 기준이면 또다시 추가 2% 이상의 변동이죠. 그러니까 명목 가격 50만원 넘기면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에서의 또 거래량 부분은 또 상향이 돼야 되겠죠. 5만 주의 앞전 거래량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 형성돼 있는 최소 범위의 8만 주, 1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원래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하려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고 계속 그 외부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군들 이외에 이제 좀 기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을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표출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9시 42분 전략 부분에 매직 계산기, 그 다음에 기준, 그리고 야간 무방 야간 그 방송 자를 때도 어제 야간 2부가 아마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간 2부에 있었나요? 팍스 2부겠죠. 팍스 2부. 나머지 날짜 팍스 2부 1부도 다시 보세요. 매일매일 가지고 왔어. 근데 시간이 너무 짧게 형성돼 있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매일매일 가지고 왔으니까 좀 길게 한 날이 있는지 확인해서 어떻게 그때 당시 얘기를 진행을 해드렸는지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5분봉 기준 거래량 8만 주, 그리고 50만 원 돌파 확인. 모니터링 했으면 답변 좀 주시고 좀 기계적으로 답변 좀 줍시다. 다른 거 하더라도 답변을 안 줘도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수 있으면은 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방송에 집중하는데, 얘기를 해줘도 안 잘라져 있고 그 다시 얘기를 하면은 담당하는 사람이 답변을 해줘야지, 자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고. 또 자리 비웠어? 아이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프랭크톤 5분봉, 1분봉, 그 다음에 다 들여다봤어요. 일주 월봉에 일봉하고 이제 주봉만 보시면 되는데, 1분봉 기준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잘랐고 지금 이제 벌써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 특이할 부분은 거래량이죠.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저 거래량이 실리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나홀을 두고 혼자서 갈까봐 못 기다리고, 여기서도 비중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면 거래량이 실리면 확대합니다라고 했으면 그 거래량이 또 실리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넘기려면은 그리고 49만 원, 뭐 50만 원까지 넘기려면,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확대돼서 움직임이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분봉 다시 한번 자르고요. 그다음에 일봉 주봉 자르고 펄어비스 VA 들어갔나요? 게임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나 봐요. 그다음에 일봉. 일봉 기준도 뭐 상당하죠. 앞전에 그 일봉 그 같은 경우에 5천억 요 정도면 돼요. 그 첫날 거래 대금 이제
너무 터져 있어서 그렇고 요 정도. 그 다음에 1조 정도면 뭐 변동성 크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갭이 나왔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되면은 55만 원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죠. 6만 7천 원, 7만 원 정도, 55만 원 수준까지. 일봉 그리고 주봉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주봉의 거래량 부분 이것이 제한적이지 않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텍스트 부분에 전략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는지 확인할게요. 13일 날 전략 잡아서 올려드린 내용이 있네요. 이미 이렇게 13일 날 전략도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렸고, 동영상 올려드렸고, 야간에 3일 연속 갖고 나갔는데, 아우, 생각할수록 또훅 올라오네요. 3일 연속 갖고 나가서 시간이 그렇게 짧게만 방송이 됐을까 모르겠는데, 3일 연속 가지고 나갔는데, 자료 준비도 안돼 있고, 아침에 움직이자 했을 때에도, 아, 동영상을 지금 자르고 있고, 51분, 매직 계산기 조금 전에 기준이 지금 가격이니까 그냥 다시 한번, 잘라놓을게요. 거래량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입 가격, 그리고 만약에 책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47만 원 기준 정도.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책 실현이 아니라 목표 주가를 오히려 높였다.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제 수급 범위의 프로그램 쪽인데, 프로그램 쪽이 확대되면서 고점이 넘겨지면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익으로도 시가총액 23조짜리 뭐꼭 단기로만 대처할 필요는 없으니까 수익으로도 놓고 보면서 기준점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그 51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 이것을 바탕으로 텍스트 자료 부분 설정을 해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 10%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8월 19일 09시 51분에 대응 전략입니다. 현재가 기준이 그날 올려드렸을 때보다 10% 이상 올라온 거죠. 그렇게 돼 있고 5.01%, 시가총액 기준은 24조 823억,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42만 8천 007주,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이 2천억을 벌써 넘겼어요. 2천억 넘기면 하루의 기준에서 2천억을 넘기면 22 전후에 거래대금 된다고 그랬죠. 벌써 2천억을 넘긴 거예요. 10시에. 10시도 안 됐는데. 그래서 09시 53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순위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최상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위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시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거래대금 순위 삼성전자, 롯데렌탈, SK바이오사이언스. 아, SK바이오사이언스 거래량이 좀 모자르다 했는데 움직이네요. 10시 기준에 30%면은 대략적으로 300만 주, 300만 주 정도 조금 더 거래 확인해 보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바이오로그스, 뭐 그다음 하이닉스, 크래프톤이 7입니다. 적지 않아요. 순위에 오래간만에 최상위에 지금 올라와 준 거고, 그래서 거래대금 7위.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는 순위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고점이 49만 5,5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기준은 5.65%. 일단 뭐 시가총액 24조에 이제 육박하는 종목에 5% 수익률이라면은 적지 않은 수익률이죠. 47만 원에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점을 넘길 때 당연히 편입 기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48만 7천원, 8만 6,500원. 그리고 48만 2,500원. 이렇게 해서 편입을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은 5분봉 기준에 아까 8만 주까지로 상향을 했죠. 그렇게 해서 편입단가 대비 뭐 손절의 의미는 이제 지금 없어졌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료방에도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게 13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13일부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일부 편입이 돼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화요일부터 계속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누적적으로 대략 이제 10% 저점 기준으로 잡으면 10% 이상의 변동이 나왔고, 오늘 기준에서도 10시 전에 흐름이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진행형이다. 거래가 좀만 더 수반되고 움직임을 준다면 결론적으로 시세는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이때 가격 기준이 매직 계산기 보시면 이제 44만 원또 43만 원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던 가격이에요. 43만 3,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해서 지금 6만 원 가까이, 6만 원 이상 올라온 거예요. 6만 원 이상. 거의 뭐 15%. 그러니까 이제 무료 방송이 오픈돼서 그것을 보고 대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오늘도 그 녹화하는 사이에 47만 원대 우리가 녹화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48만 원또 49만 원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흐름 기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제 야간 방송에서 이제 이거 얘기를 했는데, 결제창에 지금 내용이 6개월로 잘못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바꿔주시고, 그래서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3개월로 바뀌어 있어요. 3개월로 바뀌어 있고, 교육방송, 그러니까 교육 한달 받으시고 문자 3개월 받으시고, 그 기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VVIP 기준에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혼자 움직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10명 마감돼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설정 범위 잡으셔서 함께 움직이실 수 있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요 녹화 끝내고 전략을 기준을 잡아볼게요.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고 이제 움직임이니까, 우린 프로그램 상관없이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시 넘기는 상태에서 400만 주 기준 잡아놨으니까요. 편입 기준을 설정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